요즘 길거리 걷다 보면 이 스마트폰 들고 포켓몬 잡기에 여념없는 분들 많이 보시죠? 이 포켓몬고 열풍은 우리 지역에서도 대단한데요. 오늘은 이 게임으로 인해 주목받고 있는 광주의 명소들로 함께 떠나보시죠. 포켓몬고는 위치 기반 서비스를 활용한 증강현실 모바일 게임인데요. 이렇게 직접 거리로 나와 돌아다니면서 화면에 등장한 몬스터를 잡는 게임입니다. 자주 해요. 하루에 한 시간 정도. 밖에 나갈 때나 외출할 때 많이. 이곳은 광주의 중심 충장로. 각종 조형물을 기점으로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포켓스탑이 즐비해 있는데요. 그동안 그냥 지나쳤던 조형물들이 새롭게 보이는 것 같네요.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이 작품. 비엔날레의 일환으로 시작된 폴리섬 건축물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꼭 나뭇가지로 엮은 진지 같죠? 광주 사람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조금 더 가면 특별한 포켓스탑이 있는 광주공원이 나옵니다. 바로 이 사적빈인데요. 5.18 당시 격렬하게 저항했던 항쟁의 장소마다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광주공원은 대형군의 집단 발포로 많은 사상자가 나오자 시민군을 편성하고 사격 훈련을 했던 곳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평소엔 그냥 지나쳤던 상징물들이 포켓스탑이 되면서 새롭게 알게 됐다는 분들도 많은데요. 포켓몬 가면서 예전에는 그냥 지나치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이제 좀 포켓스탑에 지정돼가지고 한 번씩 눈여겨보고 좀 새롭게 보이는 장소도 많고 좋은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숨겨진 명소는 바로 중회공원. 이 일대에선 각종 몬스터들이 끊임없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곳 근처에는 비엔날레, 시립미술관, 민속박물관 등 광주를 대표할 만한 문화시설들이 다수 모여 있습니다. 특히 광주 민속박물관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어 게임을 하다가 전시도 볼 수 있는 일석이조를 누릴 수 있는데요. 예상치 못한 볼거리가 주는 즐거움은 또 하나의 재미가 아닐까 싶네요. 네이버에서 그냥 뭐지? 광주 포켓몬 성지라 치고 와가지고 온 거예요. 잘 나오고 좋은 것 같아요. 재미는 물론 내가 몰랐던 주변의 장소들까지 알 수 있는 포켓몬고. 역사적 장소나 조형물들의 의미까지 알아보면 더욱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말엔 가족과 함께 야외로 나가 포켓몬고를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